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처분 가운데 하나가 사회봉사인데요. 학생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담당 인력과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은 830명. 이들이 사회봉사를 하는 기관은 도서관과 보건소, 요양원 등입니다.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30시간씩 봉사를 하지만 성찰하는 교육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전문 인력도 프로그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업무가 있다 보니 개인 개인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성찰의 시간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6월 교육적 사회봉사 프로그램 봄봄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사회봉사 장소는 교육청 소속 27개 공공도서관. 낯설지 않은 장소에서 전현직 교사와 경찰, 전문 상담사 등으로 꾸려진 봄봄위원을 1대1로 만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적 질문이라는 걸로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아 그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 그걸 통해서 공감 능력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 사회봉사를 마친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다거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차분히 대처하겠다는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8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께 살면서 처음으로 존중도 받아보고 공감도 받아보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교육적 사회봉사 프로그램 봄봄을 18개 시군 교육청 전체로 확대합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경남교총과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노조와 보건교사노조 4개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권침해를 막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의 법적 근거, 아동학대 신고 후속 조치의 기준, 학부모의 무고성 소송 예방 제도 등 교육 현장의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응책이 될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상위법도 개정하도록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농협경남본부가 경남 마늘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특판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오늘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선 8.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성단체와 역사동아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추모 공연을 선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로 경상남도는 2015년 전국에서 처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념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78주년 광복절인 내일 경남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내일 도청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8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에선 밀양과 산청, 함양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경학, 이호영, 하찬현님의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또 창원에선 단정 배중세 지사 추념식과 대종각 타종행사가 열리며 시군별 광복절 기념행사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선 경남마늘 공동 마케팅 특판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상남도와 농협 경남본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본격 출하를 앞둔 창녕과 남해산 마늘 25톤을 준비해 시세보다 15% 저렴하게 판매하며 수도권과 부울경 할인 판매로 농가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주택시장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사업성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00여 가구 규모로 1983년에 준공한 부산 동래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3년 전 예비진단에서 탈락한 이 단지는 기존 조건이라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재건축 판정 최하 점수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덕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조금 더 올려서 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문의가 종종 오시고요.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으니까 이제 진행이 착착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인분들 의지도 굉장히 이번에는 강하시고. 여기다 부산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연산 5구역 사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9개 동 3,2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이 사업은 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겪다 다음 달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건설사 선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해수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건축 바람이 부산 주택시장에는 일단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전체 기간으로는 장기화라고 보지만 해당 단계가 넘어갈수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와 같은 현상은 충분히 지금부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사업성에 따라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금리가 내려가고 내년부터 주택시장이 바닥을 칠 경우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오히려 과열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도 예년 수준을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사천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건강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6도, 창녕이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창녕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6도, 거창이 2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3도, 사천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하늘에 예년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그제부터 오늘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2023 밀양 문화재 야행이 일주일 연기돼 이번 주 열립니다. 이에 따라 밀양 문화재 야행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밀양 영남루와 밀양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또 지난 1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하동 술상 전어축제도 태풍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경상남도에 직접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LH가 발주한 양산시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도 무량판 구조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LH가 발주한 아파트에 경상남도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곳에도 경상남도가 직접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사귀는 여성에게 7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30대 여성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2016년 4월부터 4년여 동안 생활비와 선물비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7억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혜 씨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회적 약자의 재활로봇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김혜 한솔 재활요양병원 등 의료기관과 로봇 기업에는 4억 2천여만 원이 투입돼 어린이 보행을 돕는 재활로봇과 관절 근력 재활로봇 등이 도입되고 사회적 약자의 치료비 50%를 감면합니다.
남해군이 오늘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제11회 독일마을 맷죽축제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남해군은 독일 민헨 옥토버페스트에 있는 빅텐트를 올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에도 설치할 계획이며 개막식 첫날에만 열던 행진을 사흘 내내 열기로 했습니다. 김해 씨가 마을 부녀회와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창구를 운영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과 카드포인트 등을 주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김해 씨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 23만여 가구의 17%인 4만 2천여 가구 참여를 목표로 초등학교 탄소중립포인트제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240억 원을 들여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섞인 낡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가 있는 주택 건축물이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합니다.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 철거 비용은 슬레이트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